야당 방송반 드림 아나운서 박미소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세종시 전이면 왕의 물축제에 왔습니다. 아참 그보다 제가 먼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네, 저는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는 세종시 이야기 첫 번째 시간을 맞아 왕의 물축제에 온 것입니다. 세종시 이야기는 세종인사학당에서 학당장 이야기 할아버지와 제가 세종시 곳곳을 다니며 세종시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를 그러다 보는 문화교육 프로젝트입니다. 세종시에서 세종인성학당이 세종대왕이 마시고 눈병이 나았다고 해서 왕수라고도 불리는 그곳. 네, 또 물은 생명이기도 하지요. 물, 생명, 세종대왕, 세종시, 세종인성학당, 그리고 왕. 네, 뭔가 그럴듯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네, 오늘이 14번째 축제라고 하는데요. 자, 행사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자, 그럼 제가 둘러보면서 서툴더라도 열심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이면 향토문화선양위원회, 전이면 주민자치위원과 함께 관정리 전이초수에서 제14회 왕의 물축제를 개최한다 라고 이제 총괄 설명이었고요. 네,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이야기 할아버지를 모셔보고 설명을 할 건데요. 이야기 할아버지 나와주세요. 이야기 할아버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뭘 물어보려고 그러세요? 아, 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요. 아, 그래요? 네, 궁금한 걸 제가 이렇게 다 적어놨는데요. 예? 진행은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진행은 11시부터 수신제를 지내요. 아, 수신제. 수신제가 뭐예요? 그게 뭐예요? 여가 물 그렇지, 물수. 물의 신에게 제사를 지낸다. 귀신이에요? 귀신이라 그러면 안 되지. 성신이지. 성스러운 신이지. 왜냐하면 물은 생명이니까. 네. 그리고 제사를 지내고 나서 경로연, 양로연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예요? 어르신들에게 맛있는 걸 대접해 드리는 것을 그런 것을 연회라는 건 잔치란 뜻이야. 잔치를 하고 그리고 뭐 쇼도 하고 그리고 또 연극도 한다 그러지? 네. 전이 초등학교 어린이들 뭐 한다 그러면서. 저희 오늘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냥 체험 행사 한다고 들었어요. 뭐 한다고? 체험 행사. 그러면 오늘 여기서 이따가 걸어다니면서 한번 촬영을 해보자. 네. 스케치 잘 해봐. 네. 자. 행조건예 집중자 거면 아헌관 종헌관 집사급 삼반원계 경고 염한 민기 직원양사. 세종시 이야기 어린이 리포터 전이초 6학년 박미소입니다. 입춘 시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방금 지낸 제사가 무슨 제사인가요? 왕임을 네. 전이초수를 네. 세종대왕께 보내서 세종대왕의 네. 안지를 남겼다는 아주 신비한 효능이 있는 전이초수를 네. 잘 보존하고 기리자 하는 그런 뜻으로 왕임을 축제를 하고 있는데 금년이 네. 14번째예요. 14번째. 아, 네. 그리고 이제 이 왕임을 축제에서 네. 전이 초수 네. 바로 뒤에 이제 우물이 있는데 네. 그 전후 초수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는 행사를 지금 막 끝낸 겁니다. 아, 그런데 시장님이 초헌관이셨는가요? 제사를 지낼 때는 네. 잔을 세 번 올리는데 네. 제일 첫 번째 잔을 올리는 사람을 초헌관이라고 하고 아, 두 번째 잔을 올리는 사람을 아헌관, 아헌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잔을 올리는 분을
종헌관이라고 하는데 종헌관. 네. 이제 세종시장은 네. 우리 세종시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첫 번째로 잔을 올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내가 이제 그 초헌관으로서 역할을 한 겁니다. 아,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몇 마디만 여쭙겠습니다. 네, 왕해물 축제잖아요. 그것도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열리는 건데 세종시와 세종대왕은 어떤 관계인가요? 우리 세종시를 건설할 때 네. 예, 도시 이름을 따로 정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정하기로 했냐면은 네. 국민들에게 의견을 물어서 네.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름으로 정하자 이렇게 했는데 네. 그렇게 해서 정해진 이름이 세종이에요. 세종, 아. 여러 가지 이름 한 2천 명 정도가 응모를 했는데 네.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이름은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위인이 세종대왕이므로 네. 이 세종대왕의 이름을 따서 이 도시를 짓자 해서 세종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네. 세종이라는 이름을 짓고 나서 보니까 네. 세종대왕과 우리 세종시와 연관되는 일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전이초수 같은 경우에는 네. 왕이 물이라고 불리는데 네. 세종대왕은 눈병을 낫게 하고 그래서 네. 눈병이 나았기 때문에 한글을 창제하실 수 있었다는 거죠. 아, 그렇게 관련되고 네. 여기 또 박팽년이라고 사육신 중에 한 분 계시죠. 네. 예, 이게 이곳에 박팽년의 할아버지, 아버지, 박팽년 이 3대가 거주했다는 기록이 있고요. 네. 그리고 장군면에는 세종대왕의 가장 아끼는 신하가 김종서 장군인데 그 묘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축제 때 장군 축제를 하고 거기서도 이제 제를 모십니다. 그리고 이제 금남면에 보면은 달전리가 있는데 거기서는 성삼문 선생의 선생을 모시는 문절사라는 사당이 또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세종시가 지금 신도시로 건설되고 있는데 네. 그 땅이 세종대왕께서 네. 이곳에 이제 사시던 고려말 충신인 임난수 장군이란 분이 임난수 여기 내려와서 낙향해서 사셨는데 네. 임난수 장군에게 땅을 내주셨습니다. 그 땅을 네. 그렇게 내주신 땅을 왕이 내주신 땅을 사폐지라고 그러는데 네. 그 땅에 지금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행정 수도인 세종시가 건설되고 있는 것이죠. 아, 예, 그런 여러 가지 인연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매년 한글날 세종대왕이 창제하신 네. 훈민정음 한글을 기념해서 하는 한글날 행사 전후에 네. 세종 축제를 열고 세종대왕과 관련된 네. 여러 가지 행사들도 하고 또 한글날 맞이해서 백일장이라든지 백일장, 또 네. 사생대회도 하고 또 네. 아름다운 우리말로 잘 만들어진 네. 아름다운 노랫말 가사로 돼 있는 그런 노래를 부르는 그런 행사도 갖고 또 네. 노을음악회 그리고 한글을 주제로 해서 한글꽃 내리고라는 네. 그런 그 공연도 따로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럼 끝으로 오늘 이 행사에 오신 시민들과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세종축제의 제일 첫 번째 행사인 전이처수 왕이물 축제를 제일 먼저 하는 행사가 이 왕이물 축제인데 작년, 재작년에는 별로 많은 분들이 안 오셨는데 금년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 행사를 축하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셔서 우선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이 행사를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사흘 동안 우리 세종축제가 열리는데 이 세종축제에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우리 행복도시 세종에서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공주의 과거를 재현하는 아이고 네, 여기가 우리 가장 큰 업적을 남기신 세종이 대왕님께서 눈병을 고쳤다는 그 전희 초수인데요. 네, 전희면 시민으로서 정말 대단한 따름입니다. 저기 지금 여기 돌이 이렇게 다 쌓여 있고요. 저기 물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저게 전희 초수란인데요. 우와, 여기서 피부병, 심장병, 당뇨병, 눈병까지 다 앓으셨다고 하셨는데 네, 이게 다 왕의 물이래요. 여기 그럼 오셨겠네요? 네, 우와 신기하다. 우와, 여기가 전희 초수구나. 되게 여기 옆에 소나무도 있어요. 네, 소나무도 있고요. 우와, 대박이다. 2010년 시흥시 민족문화의 해를 맞이해서 전희 왕님을 황우성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가워요. 예. 네, 오늘이 왕해물 축제인데요. 왕해물 축제가 무엇인가요? 옛날에 그 세종대왕께서 네. 그 훈민정음 창제할 때 눈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어려웠어요. 몸이 아파서 저겠는데 네. 전이 초수를 퍼날라서 여기서 퍼서 네. 서울까지 하룻밤새 가서 네. 1년 동안 닦고 마시고 해서 치료가 네. 났다는 아. 세종실록에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아, 그러면 오늘 여기 왕해물 축제의 위원장님이신 거예요? 예, 부족하지만 맡았습니다. 아, 정말요? 왕해물이라 해가지고 되게 저 지금 설레는데 네, 오늘 사람이 많은데요. 오늘 참 날씨가 엄청 좋네요. 하늘도 높고 네, 이 행사에 대해서 네, 다행이네요. 이 행사에 네네. 예, 어제 그저까지 태풍이 와서 엄청 고생했는데 네. 그래도 세종대왕께서 도와주셔서 날씨가 좋네요. 그러게요. 저 하늘도 예. 높고 완전 딴 날씨 같은데 네, 오늘 참 날씨가 좋으니까 이제 또 행사도 잘 풀릴 것 같은데 오늘 그럼 이 행사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이 세종 14번째 왕해물 축제 하는데 네. 여기까지는 조금 첫 이번에 그 실록에 사셨을 때는 네. 성대하게 잘 했었는데 이게 아... 좀 한 6년 동안 그 저 축제가 통합돼서 하다가 이제 축소됐는데 올해 처음으로 우리 시장님하고 연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줘서 예산을 주어서 전의 면민들이 한번 이게 이심단결해서 이제 축제를 잘 이루어보자, 문화를 역사를 다시 해보자고 해서 이게 시작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끝으로 이 행사만의 자랑 같은 게 특성 같은 게 있잖아요. 좀 자랑을 해보자면 우리 왕해물 축제는 이런 것이다. 자랑 좀 해주세요. 세종대왕이 재직 시에 네. 이 세종시에는 8분의 명신이 있어요. 네, 명신. 네, 박백년 사육신의 박백년. 네, 박백년. 세 거지가 이 지역이에요. 네. 그리고 성산문은 문 사당이 네. 이 세종시에 있고 네. 김종서 장군, 김처선 환관. 네. 이정로라고 있어요. 네. 아, 그렇군요. 여섯 분이 계신데 네. 덕천군까지 여덟 분이 계세요. 아, 네. 그렇군요. 더 연구하면 뭐 더 네. 나오겠죠, 뭐. 아, 그렇구나. 그럼 끝으로 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 이 축제가 축제가 네. 이 세종시에 브랜드가 네. 돼서 이제 성대하게 되게끔 이 세종 특별 자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세종대왕은 연결이 없지만은 그 역사성으로는 연결이 된다. 된다. 예, 그렇게 보고 된다.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 세종대왕을 그 성군으로서 계시니까 이분을 더 이름을 날리게 하려면 우리 세종축제, 왕해물축제를 더 네. 성대하게 해야겠다는 해야 되겠다는 아. 생각이 듭니다. 아, 또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저도 네.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이경대 시의회 부의장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여기가 세종특별자치시 전희면에서 열리는 왕해물 축제인데요. 이 왕해물 축제에서 어떤 역할을 맡으셨어요? 아, 그 아원관 맡았었습니다. 현국에. 아원관이 뭐예요? 아, 이제 그 시장님이 초원 권하시고 제일 먼저 이제 책임자님께 하시고 제가 이제 두 번째 그 하신 거예요. 아, 그렇구나. 입었던 옷이 어떤 옷이었어요? 글쎄요, 그거 제가 저 종류제례 같은 데서 이렇게 나타나듯이 제를 지낼 때 이게 제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구나. 오늘 이렇게 왕해물 축제가 열렸는데 이 축제가 몇 회째예요? 14회째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전희면 의원님이신 거죠? 네, 제 지역구가 여기예요. 아, 이 동네 행사는 제가 전희면에 살거든요. 좋으세요. 네, 그럼 오늘 이렇게 제사도 같이 지내주셨는데요. 이제 끝으로 이제 전희면 이제 시민분들에게 저도 시민이지만은 이렇게 영상을 보시고 하실 말씀과 우리 전희면 자랑 좀 해주세요. 네,
뭐 아까도 축사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행사가 네. 이 지역 행사로 있다가 군 행사로 다시 갔다가 네. 다시 이제 세종시가 되면서 이번에 이제 이 지역 행사로 바뀌었습니다. 바꾸고 예산도 많이 확보가 되고 그래서 우리 지역이 자랑하는 이 전의 추수를 우리 지역 주민들이 발전을 시켜서 정말 좋은 모습으로 앞으로 행사 발전시키고 해서 세종시 그 랜드마크로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민들과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나요? 네, 안녕하세요. 세종작별시 전임현장 이권호입니다. 지금부터 그동안 왕이물축제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이물축제는 조선시대 세종대왕이 1년여간 마시고 눈병을 고쳤다는 기록이 세종실록에 남아있는 전의초소를 널리 알리기 위해 2003년 유네스코가 정한 물의해를 맞이하여 시작되었습니다. 제1회부터 5회까지는 절이면 중간으로 개최되었던 왕이물 축제는 다양하고 내실 있는 축제 개최로 군민화합을 도모하고 안녕하세요. 네. 네, 아까 전에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네. 옛날 이야기를 많이 네. 해주시던데요. 네. 혹시 여기가 고향이세요? 네, 이 밑에 동네 살아요. 근데 여기는 자주 놀러 왔던 곳이죠. 아, 자주 네. 놀러 왔던 곳입니까? 네. 아,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아까 전에 저 물이 탄산수예요? 아니면 그냥 물이에요? 탄산수예요. 아, 탄산수예요? 네. 아까 전에 말씀 들어보니까 막 빨갛게 이렇게 올라왔다고 하시는데 그게 뭔 말이에요? 그게 이제 탄산수가 네. 철분이 많다 보니까 그 네. 이제 솟아올랐을 때 그 네. 주변에 빨갛게 이제 저기 그 철분 성분이 많이 꼈었단 얘기죠. 아, 그렇구나. 그리고 이쪽에도 이렇게 많이 여기로 놀러 오셨던 거예요? 그렇죠. 뭐 좀 발전된 게 있나요, 여기에? 발전된 거는 별로 없지. 이제 그 전에는 요 지역 주변 지역이 처음에 논이었었어요. 논이었었는데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개발이 돼서 이제 이렇게 메꿔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석축을 쌓아서 보존을 한 거죠. 보존을. 네. 아, 그렇군요. 네, 그럼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세종시 전이면 동교리에 사는 오재학이라는 사람입니다. 아, 동교리에 사세요? 네. 아, 저 동교리에 살아가시고 네. 여기 많이 놀려 오셨겠네요. 그렇죠. 아, 그렇구나. 뭐 지금이랑 달라진 점은 그냥 뭐 달라진 점이라도 있나요? 물에 대해서 이렇게 전이 초수에 대해서. 아, 초수에 대해서는 그동안 그 아까도 그 이야기했듯이 왕해물 축제를 세계 유네스코 물의 날에 점에서 왕해물 축제를 전이면에서 주최를 해서 했는데 네. 4회까지 전이면에서 행사를 하다가 이제 조금 더 발전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군 행사로 가져갔다가 이제 예산 관계로 해서 저 행사가 많이 축소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세종시로 바뀌면서 이제 세종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행사가 첫 번째 왕이물 축제로 아마 저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또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인터뷰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여기는 이제 무대가 있고 여기 지금 어르신들께서 공연을 보시고 계십니다. 이게 세종정음국악단 현악단의 국악 공연을 시작으로 한다고 하는데요. 저게 뭘까요? 해금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음악 시간에 많이 배웠던 것들 같습니다. 네, 여기는 수신제. 네, 그 말 그대로 이제 물수라고 해가지고 물의 왕? 물의 왕께 이제 제사를 지내는 것 같은데요. 저도 사실 배우는 학생이라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딱 눈에 띄는 게 그릇이에요. 여기 지금 그릇인데 물이 담겨있는데 물 위에 금잉어가 있는 것 같은데 잉어인가요? 네, 붕어인가 잉어인가? 잉어겠죠? 여기는 준비단이고 저기는 제단이라고 합니다. 제가 준비단, 아, 제단이라고 하시는데요. 우와. 재관들이 왔네. 네, 재관들이 오셨습니다. 저런 옷을 입고 하시는군요. 우와. 네,
네, 지금 재관분들이 멋진 옷을 입고 오시고 계십니다. 되게 물고기스러워요. 시장 뭐 하시나요? 자, 이제 지금 앉아 계신 자리에서 뒤쪽으로 보시면 바로 이어서 재례를 시작을 합니다. 오늘 특별한 왕의 물축제에 오신 여러분들, 다른 축제에 비해서 좀 특별한 오늘 행사니까는요, 이 점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보시면서 이러한 축제, 이러한 물축제에서 이러한 또 제도 지내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참여해서 보시는 것도 우리 전이면에 이러한 행사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위로 언덕 위로 올랐는데 언덕이라고 해도 될까요? 일단 밑에 광경부터 이제 풍경부터 스케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가 양로연이라고 합니까? 이제 노인분들에게 또 이제 대접을 한다는 의미인데 아까 전에 들어보니까 65세 이상 분들이 먼저 출입하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네, 지금 우와 여기 지금 메뉴 한 마당 20분 동안 진행이 된다고 하고요. 지금 맛있게 밥을 드시고 계십니다. 맛있게 드시기 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기 또 먹거리 장터가 있어요. 먹거리 장터가 있는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커피 공주라고 하는데요. 할아버지가 또 좋아하는 게 커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커피를 여기서 직접 이렇게 다다다다다 이거 뭐라고 하죠? 가네요. 원두를 좀 갈아요. 이렇게 먹거리. 죄송합니다. 네, 제가 여기 부스에 왔습니다. 부스는 제가 체험 장소 중에서도 아주 좋아하는 곳인데요. 와, 되게 많아요. 저기 보시면은 와, 시식하는 것도 있고 제가 또 먹을 것이 나니까 막 먹는 것부터 먼저 보네요. 네, 여기는요 생굴 정통장이라고 하는데요. 여기가 뭐를 파는 건지 한번 물어볼까요? 네, 물어보겠습니다. 아, 저기 죄송한데 이거 몇 파는 거예요? 네? 이거 뭐 파는 거예요? 이거 장이야, 장 종류. 아, 장 종류. 이거 네. 직접 담으신 거예요? 제가 집에서. 아, 집에서. 예, 농사문 우리 고장에서 나는 거 옆집 사람들 농사 짓잖아요. 네, 맞아요. 그걸 갖다가 이제 저희가 이렇게 담궈서 집에서 삶아가지고 예, 예, 삶아가지고 만들어서 다 손수 집에서 하는 거예요. 여기 그림도 있지만. 네. 제가 그렇게 네, 어디 사세요? 동교리 샘골에 살고 있거든요. 아, 동교리 샘골이요? 네, 샘골. 저희 집이 네. 저희 동네 물이 좋아요. 아, 물이 좋구나. 그래가지고 네. 네. 그 물을 이제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장이나 이런 걸 시작을 했어요. 아, 그렇구나. 여기는 제가 홍보대사 일을 하는 한국 고전 머리협회입니다. 한국 여인생활사 박물관이죠? 네, 점심시간에서 다 빠졌지만 그래서 더 황하나? 그래도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여기 지금 왕의상이 있어요. 저기 용이 있고요. 용이 참 저처럼 생겼는데 여기 이렇게 와 진짜 저게 가채고 모자도 있고 여기가 비녀 만들기 하고 또 그리고 전통의상 체험을 같이 하나 봐요. 풍선 아트인데 세종미술작가회에서 해주시는 건가 봐요. 아, 저렇게 풍선에 바람을 불어서 만드는 게 바로 풍선 아트고요. 페이스 페인팅. 우리 여자친구들이 가장 좋아할 것 같은 페이스 페인팅은 얼굴에 그림을 그리는 건데 태극 문양으로 하면 얼마나 예쁠까요? 네, 여기까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거까지 하고서 끝내도록 할게요. 여기는 다 먹는 거니까 여기 파는 거래요. 여기는요 손수건 천원 염색 체험이고요. 천원 염색이라 합니다. 그리고 가운 써주기인데 전이면 주민자치 프로그램 서해교실인데 우와 이렇게 가운을 써주신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목걸이 만들기 도자기 공방 2랑이고요. 도자기 물레 체험 있고 여기는요 이제 이게 뭐죠? 투후? 투호를 이렇게 딱 던져서 넣는 건데 저기 윷놀이도 있고요. 네, 다른 곳들은 다 이제 판매를 하는 곳이니까 그만 설명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왕의 물축제 4일 동안인가요? 네, 하여튼 많이 오세요.